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G 폴드 5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색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G 폴드 5 기본 색상은 아이스 블루, 팬텀 블랙, 크림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로 블루,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 중에서 순위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다 매트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 포인트가 후면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색상 같은 경우는 테두리 프레임도 같은 색톤의 테두리 프레임으로 적용된 게 특징인데, 전용 컬러는 블랙의 무광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후면의 색상만 서로 다르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는 블루 색상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닷속 심해의 느낌이 나는 블루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한 블루 색상이라 고급스러운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영역, 테두리 프레임이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 컬러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 영역을 보면 테두리 프레임은 다 블랙이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펼쳤을 때 보여지는 화면도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 후면 모습은 가운데가 완전히 갈라진 그런 색상 대비를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영역은 반짝거리는 유광의 느낌이 나고, 컬러 포인트가 적용된 거는 무광이기 때문에 무광과 유광의 컬러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2등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짙은 회색 톤의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매트한 회색이기 때문에 시크함을 느껴지고요. 그리고 블랙과 회색은 컬러 조합이 굉장히 좋잖아요. 투톤의 세련된 디자인 조합을 느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카메라 영역은 블랙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색상 매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영역은 다 매트한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똑같이 블랙의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고,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영역도 올 블랙이라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 후면 모습, 회색과 블랙의 컬러 조합이 잘 어울리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아이스 블루, 팬텀 블랙, 크림 기본 색상은 유광에 반짝거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고, 블루, 그레이,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는 매트한 느낌의 컬러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컬러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